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말씀과 삶으로 함께하는 초등교회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아직 찾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남용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현자들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은밀한 곳에 숨기기로 작정하고 어디에 숨길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 현자의 지도자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한 현자가 인간의 행복과 성공의 열쇠를 땅속에다 매장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도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땅속에 묻어두면 땅을 파다가 발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현자들이 격론을 벌입니다. 그러면 깊은 바닷속에 숨깁시다. 아니요, 깊은 바닷속도 인간들은 결국 찾아내고 말 것이요. 그렇다면 가장 높고 험한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읍시다. 아, 거기도 올라가서 찾아낼 것이요. 현자들은 온종일 생각해 보았지만 행복과 성공을 감출 수 있는 곳은 은밀한 장소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아,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의 열쇠를 숨길 곳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마음속에다 숨깁시다. 그러면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과 성공을 인간의 마음속에다 숨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자신이라는 말이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말에도 나 자신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 자신 속에 선함, 온갖 지식, 권면할 능력이 있다는 강조입니다. 바울은 선함과 지식이 모두 하나님의 의이고 그 의를 가르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중심에 갇혀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애를 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허상을 칼 부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너머 저곳에는 행복이 있다고들. 나는 그 말만 믿고 찾아 나섰다가 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 사람들은 그래도 산 너머 저곳에는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이 성도들에게 전하며 성도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있어서 서로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말씀 안에서 있다고 늘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나에게 찾지 못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찾아 나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함과 지식과 권면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초등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